자, 뮤보드 지금은 베타 테스트 중이라 임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정식 출시할 때는 일러는 직접 그릴 건데 대충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비장 유물 전투 시작 시험 폐물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올 뻔했는데 미구현이라 두장 뽑습니다. 지금은 가방입니다. 뭐 당연히 지금 제작 중이라서 바뀔 수도 있는 점. 그리고 배워야 될 기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동입니다. 손에 있는 엄폐물을 선택하여 수치만큼 엄폐됨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엄폐물입니다. 엄폐물이 0이 되면 카드는 소멸합니다. 엄폐물은 이제 엄폐물만큼 피해를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전투를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물 거구 미우는 연타 카드가 많고 아카베코랑 상성도 좋을 것 같네요. 오존 엄폐물 8 이렇게 이동 카드를 사용하면 이동하고 엄폐물을 얻고 피해를 받으면 엄폐물이 대신 감소되는 걸볼수 있죠. 엄폐물 10, 소멸 시 쓰레기 3. 다음 턴에 에너지 2개. 피해를 12 줍니다. 이 카드에 이동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이었습니다. 자존감을 잃습니다. 소멸. 임응. 때리든. 이동 시 다른 모든 엄폐물의 휘발성 부여. 공격 카드를 5회 사용할 때마다 활력을 20 얻습니다. 이동할 때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피해를 6만큼 줍니다. 이동 카드나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동을 하질 못해. 나왔다, 이동 카드. 휘발성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5팔 얻습니다. 손에 있는 엄폐물마다 피해를 5, 7 줍니다. 선택한 적이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이동합니다. 엄폐물 8, 방어도를 8 얻습니다. 소멸 시 쓰레기를 얻습니다. 이동이 너무 없으니까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피해를 15 줍니다. 활력이 3배 적용됩니다. 적이 죽었다면 이동합니다. 피해를 14, 19 줍니다. 거리만큼 피해가 감소합니다. 거리. 이 카드를 뽑을 때 몇 번째 카드인지 기록합니다. 거리가 8 이상이면 카드를 뽑습니다. 손이 가득 찰 때까지 쓰레기를 소모하여 카드를 뽑습니다.
아우쉬. 엄폐물이 0이 되면 사라집니다. 뭐야, 일반 꺼먹었더니 강화된 거 나왔어. 다음 턴에 사용하는 첫 공격 카드의 피해가 두 배가 됩니다. 반살보다 약함. 다음 타겟 내가 하나 써야겠다. 아 근데 이거 너무 탐나는데. 근데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 일반 카드니까. 히히 카드를 먹자. 도탄. 무적이 적에게 피해를 칠줍니다. 모든 적이 맞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버그 있어서 막 지멋대로 발동됨. 이동할 때마다 활력을 얻습니다. 자존감을 얻습니다.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쓰레기를 얻습니다. 은폐물이 너무 없다. 추가 효과 붙은 걷어내기. 은폐물 왜 이렇게 안 뜸? 1 78 줍니다. 강력. 헐. 반살이었으면 잡았다. 피해를 구줍니다. 뭔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음수의 자존감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방어도를 13, 16 얻습니다. 선택한 만큼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놓습니다. 에너지를 얻고 자존감을 잃습니다. 애매하네 지금. 팩트. 디펙트. 엄폐물 좀만 더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지금 아카베코라서 그냥 쓰면 겁나 세죠? 요구를 써야겠다. 방어도를 8 얻습니다. 거리와 치료 차이만큼 자존감이 변합니다. 이발성 소멸. 피해를 13 줍니다. 약화를 2 부여합니다. 거리 4마다 1의 약화를 부여합니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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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 턴시작 시 활력을 유로가 얻고 부정적인 망상을 얻습니다. 자존감이 마이너스 20이하면 도망갑니다.
이 카드가 소멸될 때 자존감을 얻습니다. 선종료 시 자존감이 음수면 이 카드의 복사본을 얻습니다. 연막탄이랑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지 않네. 들어가지 않네. 피해를 90만큼 2회 줍니다. 아파. 자존감이 두 배가 됩니다. 소멸. 소멸하남. 선시작 시 카드를 한 장 뽑고 카드 한 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놓습니다. 전천성. 피해를 40 줍니다. 자존감이 감소합니다. 이 카드를 뽑을 때 자존감이 음수라면 버립니다. 난감한데. 와, 황금 우상 외형절이다. 현자의 돌. 쉐나움. 돈 많으니까 일단 상점부터. 엄폐물이 소멸할 때마다 바위를 얻고 손에 카드를 3장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곧 바위 옆에 띄워놔야 되는데 안 띄워놨네. 얼알. 과로호님 5년 구독 아이콘은 추가 계획이 있으실까요? 심연의 왕자님 6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뭘로 추가하지? 물거리. 어랄. 나이스. 천만 떼고 쓰레기통이 안 뜨네. 어허. 가격을 한 장 제거합니다. 휘발성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없는데 피해를 사줍니다. 취약을 부여합니다. 요새화다. 못 먹었다. 선택한 엄폐물을 30 증가시킵니다.
조약소를 얻을 때마다 현재 보유한 조약돌만큼 자존감과 활력을 얻습니다. 이동식 카드를 두 장 뽑고 카드 한 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로 올립니다. 어폐물이 필요했었는데 어폐물 왜 이렇게 안 나와? 서훈. 선바차 너무 더럽게 쓰네. 과즙. 소멸카드 더미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소멸카드 더미에서 가장 엄폐물이 높은 카드로 이동합니다. 지금 엄폐물이 너무 없어. 방어도를 6었습니다. 카드를 뽑고 한 장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줍니다. 방어도를 음수의 자존감만큼 얻습니다. 어이씨, 쉽지 않음. 아유, 서순했네. 죽었어. 이건 사기야. 나만도 없어. 뭐? 칼책 너무 빡세다. 현돌 칼지. 과로님 피드백 드립니다. 칼책이 너무 세니까 업해주세요. 뭘? 뭘? 칼넘강 칼넘필. 아!
하나, 둘, 셋. 야! 120. 행요정. 하나 더 할까? 대학살. 무장만 있어도 되겠지 저거는. 선택지가 너무 많군. 온다. 다음 타겟 다음 턴으로 돌리고 짜포 한 살 쓰고 빨려 걷고 240 버접 컷. 그만 나와 이거. 카드를 한 장 뽑고 이동하고 자존감을 잃고 한 장 버립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아카베 코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저거 왜 안 나와, 씨. 골 반대. 못 잡을 뻔했어. 미우함 찾아줘. 세상의 모든 언피어블 카드가 아 없어졌어. 레빗 폴은 너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뭐야. 쓰레기통 폭발. 5, 16, 12. 아, 드록 거지하네 진짜. 182입니다. 아니 그만 나와 이거. 크레모아 모든 적에게 피해를 6만큼 영회줍니다. 어리만큼 반복합니다.
시청, 쓰레기가 감소할 때마다 그만큼 자존감과 활력을 얻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관련 카드가 좀 부족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음. 수네코 로로로로롤로로롤롤롤롤 오호호호호. 아니 으다이라이 쓰레기 게임 나오는 것만 나와. 이 카드를 뽑을 때 공원을 두 장 생성합니다. 공원 카드는 안 보여줘도 될 듯. 뭘? 뭘? 공원을 2장 생성해. 이거 완전 자연 진화적인 게임이잖아. 테라포밍 겜. 룬 피라미드. 진골이면 심장은 절대 못 잡겠는데. 왜 안됨? 버그특 대부분임. 에라 이게 뭐야 이게. 딜 6만큼 10 해줍니다. 고목줄 활력과 자존감은 없습니다. 목줄 저거 죽여. 자존감이 변할 때 변한 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선천성 132 약해.
살고 싶어. 사망. 신다제. 이걸 죽네. 꿀복 해봐. 한 번 더 도전할 생각. 20승 선에서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아님 말고. 방어도를 구웠고 이동합니다. 사단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로 올립니다. 무작위 적들에게 피해를 칠 만큼 세 번 줍니다. 머리만큼 피해가 감소합니다. 어, 해시계다. 동의하지 않는다. 손이 가득 찰 때까지 설의 길을 소모하여 카드를 뽑습니다. 보통이 넘세요. 손에 카드를 5장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엄폐물이 공격받으면 감소한 엄폐물만큼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륜,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토끼구멍, 토끼구멍 해시계의 각이다. 피해를 팔 만큼 땡번 줍니다. 머리 마이너스 카드 수. 봉피. 레비토리스니까 무기. 아니 뭔 소리야. 이동 카드만 잡히면 될 것 같은데. 이동만 열심히 하면. 이동. 아, 변수 파수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빗홀. 아니 토끼 구멍 탔어. 게임 망한. 내 토끼 구멍. 당신은 죽었습니다. 선택하여라. 선택? 말도 안 돼. 죽어라. 탐손. 지가선 S. 손에 있는 엄폐물 카드 수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 또 엄폐물 안 줄 거지. 늘 그런 식이야. 이번 턴 동안 이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전등. 아심. 탐손.
폭탄 어디 갔어? 내 탐손 굿 식권 스찻 구급 상자. 아. 하. 오호. 낙엽 더미. 까까털. 이제 엄폐물이 많군. 방어도를 굳고 이동합니다. 카단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로 올립니다. 섭섭해 돈 벌러 왔니? 카드를 4장 뽑습니다. 뽑은 카드에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돈 가져와. 까까 포션. 까까 털 까까 포션. 라비 돌. 라비 돌롤롤롤. 오우 쉣. 메인 딜 카드 휘발성 달렸다.
가까. 내 탐손. 내 돈. 하필 딜카드 두 개 휘발성 발려가지고. 싸서 고생을. 하나 더 나왔네. 여기에 5천원은 매달 나와. 안돌아온 가죠. 엄폐물이 소모할 때마다 바위를 얻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쓰레기를 모두 읽고 그만큼 판금 갑옷을 얻습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오줍니다. 모든 적이 맞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선종료시 적 전체 피해를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비용과 개수에 곱만큼 줍니다. 뭐해. 3턴 3턴 레이더. 모든 적에게 피해를 150 줍니다. 쓰냐? 쓰레기. 망. 황금 학살자. 미유를 찾아라. 지금 엄폐물 받아서 미차.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엄폐물 카드 수만큼 에너지를 넣습니다. 계기 도시락 체력과 활력 쓰레기를 넣습니다. 엄폐 중인 카드를 뽑았다면 자존감과 활력을 얻습니다. 어쩌지? 잊어버린 잊지 말아줘. 당신은 따뜻함과 힘으로 가득 찹니다. 적 전체를 기절시킵니다. 거리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를 누르면 카드들이 뽑을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제거나 합시다.
즐겹네. 시무비나 강화에다가 쓸까? 사키 기절도 뭐 별의 별 이상한 효과 다 있던데. 바위 조약돌과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남손 엔트로피 피를 168 줍니다. 버텨. 이번 턴만 버텨. 피를 168 줍니다. 화원. 이 게임에 화원단이 존재한다. 아니, 이 모든 이 카드를 뽑을 때 엄폐물이 두 배가 됩니다. 화원 너프를 바라는 화원단이 존재한다. 엄폐물 32. 그 패턴도 묵닥. 피해를 70 줍니다. 피해를 39 줍니다. 두 번 뽑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암식물 더러운 비암식물 겁났어. 피해를 70 줍니다. 래빗홀 화원 나 피 안 마셔. 부적 아! 악치네. 피해
스킬 72주입니다. 빠른 엄폐물 상승. 와원 벌써 32. 근데 쟤네들 공격력도 32야. 크레모아 디카드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네. 화원만 잘 돌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화원단 64 128 어서 갈지 아무것도 못하죠. 뭐가 과하지? 화원 철찬리 영업 중. 32 64 오구구. 아. 기절나. 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순 없어. 이래도 화원입니까?
어원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338. 즉역 요새화 요새화 화원 요새화원 더미화원 요새화원 더미 사기 카드 임지금 너프되기 전에 굴빨아야지. 대기 도시락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미발성 나왔으니까 대충 버리면 되겠다. 내다버린 도탄 121 줍니다. 화원 올리고 화원 꺼내고
펑. 300원. 상점 그래도 하나 있네. 하나도 없었으면 어쩔 뻔냐. 맞아요. 미안해요. 피해를 줄줍니다. 모빌카드 더미 메리를 올리고 복사합니다. 이제 지울 게 있을까? 언패블 288. 실수했다. 피해를 180 줍니다. 999 방어 완성. 자존감이 두 배가 됩니다. 신성. 할 만한 듯. 어원 빼고 다시 오. 룬 버시기 쉬워. 캔류 시워. 천천. 어족? 비단?
집게 도둑. 신성 버그 아닌가? 아니네. 80 달팽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80 엄폐물 맞춰봐라. 얘를 99줍니다. 펌탭을 236. 어우, 달팽이 극적. 너 반한다고! 나중에는 너 반지도 모르지만. 아, 화원단들, 진짜. 나중엔 너 반지도 모르지. 긴장 버프 좀. 화원단들 더미는 넣어야지. 더미 개사기. 마원 올리고 기절 걸고 레비돌 쓰고 마원 올리고 이동 명령 쓰고 레비돌 쓰고 마원 올리고 마원 올리고 이게 사기지.
범위가 사기야, 범위가. 범위는 바로 덕후하고. 오구구. 까마귀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기절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어쩔 과원. 어쩔 뭐해. 일단 화원이나 더미 같은 거 뭐 아니 레비톨이나 옆에 있는 걸 먼저 너프하고 그 다음에도 화원이 사기면 그때는 화원 너프를. 이게 공주님의 숙명인가. 레비톨이랑 더미가 사기인 거지 지금은. 아 실수네 씨.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참네. 화원단들. 삼손 컷.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빵알. 화원 올리고 다시 뽑고 레비톨로 화원 올리고 에너지 얻고 레비톨 화원 올리고 레비톨 화원 올리고 480.
100. 사키. 기절 걸어, 기절. 미쳐버린 토끼구멍. 카드 몇 장으로 드로우와 강화도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건 모두 테라 가능한 겁니다. 공식 캐릭터 중에는 거 어? 어? 아하, 맞아. 999 엄폐물인데 어쩔 건데. 네가 두근대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추월 너프 좀. 추월 너프 좀. 고동 딜 꿀받네. 와, 실수했다. 지질 뻔했네. 너무 아파요. 90딜만 더 넣으면 되는데. 72딜. 잡았다. 제 사막 끝. 짜잔, 개발 중인 화면이었습니다. 요거 지금 버그로 안 나옴. 다음에 플레이하면서 안 나왔던 카드가 없죠. 요거다. 강호도를 5만큼 얻고 이동합니다.
이것도 안 나오네. 딱인데 이것도. 추월이다 추월. 한 장짜리 추월. 추월. 한 번씩 봤던 카드들이죠. 지금 카드가 다섯 장 정도 빠져 있는데 이번 베타 끝나고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주일 동안 응답을 받았고 39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몇 승선으로 플레이하셨나요? 이거 답변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정리가 안 되는데 개별 보기로 볼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봅시다. 미유 승률을 알려주세요.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별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 좋아하는 카드와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 이런 거는 개별 응답으로 보자. 짜잔. 0035 승선. 승률 반. 스코프 지역 걸었으면 킬각이었는데 좋았던 부분 귀여워요. 나빴던 부분 악셀 개발자가 모드를 새벽에 올렸어요. 유물이나 포션 이펙트를 추가해주세요. 그렘린 이벤트에 타격이 나와요. 버그다 버그. 1승천 20승천 20승천 30% 레비톨 패닉 이동명령 이건 대학살 크레모아 깡총 깡총 모션이 귀여움 옥기탕 지향사격 싫어하는 카드 다리 속이 너무 비싸 깡총깡총이 귀여웠음. 디펙터식 느린 성장. 버그. 버그는 어차피 나중에 버그 고칠 때 보면 되고. 0% 마법만 돌려도 게임이 편해진다. 노탄특 축성임. 케이스를 더 싸기 힘들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제왕 타우리산 플레이 영상 올려주세요. 사슴벌레를 봤어요. 버그를 찾으셨군요. 0 2승천 100%
공무원 폐 50장만 들고 원키람. 언폐물이 재밌어요. 설액이 자존감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아요. 쓰레기가 필요해요. 쓰레기 관련, 자존감 관련 카드들은 좀 더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비밀장소 텍스트 버그, 공원 텍스트 버그, 쓰레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봐, 해말림을 잡아줌. 자존감 거리. 폐물이 많아지니 폐가 말려요. 요새 화가 좋아요. 폐물 늘릴 수 있는 카드는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화원단. 소멸된 카드를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프리즘을 집으세요. 가스 먹었어요. 점심에 뭐 드셨나요? 점심 안 먹었는데 자느라 드리렁. 20승 전 20% 디펙트 플러스 같다. 밀 칩을 쓰지 않는다. 패 꼬이면 죽는다. 예열이 많다. 구제 사막. 토큰이 많고 설명이 없다. 설명이 없는 이유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힌민첩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카드가 중첩되면 좋을 것 같다. 우와, 단순에 진입하자 덱 한 장이 지워진다. 버그 지금 재현이 안 되는데. 선택이 많아서 게임이 길어져요.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게임이 좀 클릭이 너무 많아. 래빗 홀더프를 폐물 감소시키는 걸로 할까? 뭐야? 귀찮았나 봐. 20승 천 30% 베닉샷. 깡패라 무조건 집었습니다. 트리거 고래밥에 나와서 빡침. 패한 직후 키워드 창이 패를 가립니다. 이 버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네.
엄폐물에 여세화를 써도 엄폐물 효율라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건 버그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동이니깐 의도된 것입니다. 거리 키워드 카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음. 크레모아 너무 강력하지 않나 싶음. 크레모아는 다음 버전에서는 넙살 생각은 없습니다.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 자존감 조약돌 페닉샷 공원 복잡하고 난해함 자존감 쓰레기 엄폐물 이동까지 뭐지? 이거 옛날 버전인가? 공원 안 섞여있는데 지금 옛날 버전을 플레이한 게 아닐까? 이게 단데 지금? 캐릭터 아래 깔리는 파워가 많음. 그건 딱히 단점이 아니지 않나? 디펙트도 그럼 알아야 할 키워드가 너무 많았음. 이거 이렇게 따지면은 아이언클레드도 취약 소상 뭐 소멸 뭐 저 힘 민첩 방어도 뭐 구체처럼 띄워주세요. 도탄 버그 지금이지. 크레모아 너프. 크레모아는 일단은 너프 하나. 20승선 0%. 너미 오세와. 아참맛. 딜세고 메커니즘이 마음에 듦. 일러가 찰짐. 찰지기남. 뭐해? 폭탄 딜보다 약함. 도탄 오자마자 쓰레기. 공원 핵꽉 차서 죽음. 쓸만한 일반 공격 카드가 부족함. 엄폐물 소멸 수단을 만들어주세요. 입기남. 이동시 다른 모든 엄폐물의 휘발성구요. 단 하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되긴 한데 시가 전에 에너지가 다름 4코에서 3코됨.
승률 5승천까지 전승. 미유를 찾아라. 크레모아보다 좋은 듯. 미유를 찾아라 좀 좋기는. 화원 공원 레비톨 1티어. 스찻 안전지대. 여기에요. 형상 트리거 모에 등급감 못하는 것 같은 꽝. 부단한 노력 좋은데 자존감 조절하기 너무 힘듦. 자존감 카드가 지금 다듬어져야 되긴 해요. 맘에 쏙 드는 신기믹. 에너지 압박 너무 심한. 템포가 느림. 템포가 살짝 느린 것 같긴 한. 템포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장기전으로 자주 가는 것 같은. 러낸 것만 믿어도 다 됨. 화이팅. 퇴근 후 했는데 만족했습니다 용. 승률 100%. 펌핑된 엄폐가 적용이 안 돼. 엄폐는 이동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영승천 두판 죽음. 미유를 찾아라. 이 코스트 이상 값을 함. 오지 마세요. 한 번도 못 써본. 직관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카드를 추가해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20승천 20판 10%. 쓰레기통 찾기 미친 밸류. 두 장까지 웬만하면 지분. 쓰레기통 찾기에서 쓰레기 얻는 건 뺄 것 같네요. 킹레기통. 범위. 강화해야 0코인데 1막만 넘어가도 저주 복사 느낌남. 그것이 패닉샷이니까. 바위밖에 없는데 리스크가 너무 많음. 바위 얻을 수 있는 카드는 조금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지금 바위를 너무 얻기가 힘듦. 부정적인 망상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모르겠음. 방법이 없습니다. 애매한 히히 카드. 거리 낮을 때 좋은 카드들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승선 20%.
활용하기 너무 힘듦. 무한대 가능. 거리 키워드 이해가 어려웠음. 깡밸류 카드의 부재. 텍스트 버그. 이득 보기 어려운 구조. 거리 적용이 불확실함. 이거 버그 확인해보니까 없던데. 이게 진짜 9버전 올라갔나? 뭐 암튼 수정될 겁니다. 20승선 60퍼 잡고수. 미우를 찾아라. 미우를 찾아라는 언커먼 보낼 것 같네요. 하하, 언커먼으로 가라. 편의점 부서지면 절망적임. 그래서 좋아. 밸류 문제가 아니라 소작이 피곤하고 템포를 떨어뜨림. 그렇긴 해.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기하지 않으면 아무 기능도 없어. 올려야 할지 낮춰야 할지 모르겠어서 헷갈림. 올려도 되고 낮춰도 됩니다. 재밌다. 오모시로이. 엄폐 중인 카드의 우세와 사용 시 엄폐 수치는 상승하는데 엄폐됨 효과는 그대로임. 의도된 것입니다. 저거는 다른 엄폐물 증가 카드를 추가해서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한 장만 그렇게 작동하면은 버그인가 하는데, 이제 모든 카드가 그렇게 작동하면 아 버그가 아니구나. 알겠지. 아, 모든 카드가 버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0에서 10승천 20%. 엄폐 컨셉이 재밌었다. 거리 카드 너무 도박성이다. 엄폐하고 그 수치만큼 방하고 깨지는 게 식당했다. 나빴던 부분 쓰레기 게임. 이러한 매우 많은 아이디어. 엄폐 카드를 조금 더 추가할 생각은 있는데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듯.
자존감의 스탯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졌어. 카드 툴팁이 화면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 버그 고쳐야 되는데. 영승 1090%. 화원이 너무 사기예요. 화원이 너무 사기. 화원 딴. 일단 다음 버전에서는 화원 너프 없음. 화원 너프 없음. 20승천 100%. 화원이 너무 사기입니다. 또 화원단. 20승천 90%. 암울한 전망. 쓰레기통 찾기. 다 해줍니다. 수비가 완벽합니다. 2막, 3막 전반을 완벽합니다. 대체 뭔 덱을 짠 거야, 이 사람은? 얘 또 화원단이구만, 이거. 와, 화원 사기다. 노승천 20%. 목줄 이동할 때 들어오 경영보온이 무한대기 됐어요. 이건 무한덱 되지. 밀리터리 캠프에 껑충껑충으로 깡총깡총으로 에너지 다 깎으면 무한덱 완성. 도탄 한놈 두대 때리는 꼴을 못 봄. 덱 완성시키기 전에 엄청 약한 듯. 그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보스도 못 만남. 너무 어려웠네요. 재밌어요. 미우승률 40%. 런앤건 쓰레기통 기세기. 스탠딩 일러 바꿔줘요. 싫어요. 먹어도 덱을 무한으로 돌려서 적을 죽일 수 있는 모드 캐릭터를 만들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름은 보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보는 사람입니다. 세 장만? 이론상 한 장만 먹어도 됨. 추월 먹고 연꽃 먹고 기본 카드 두 개 쓰면 됨. 영승천 30%. 그래 모아. 부정적인 망상.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라고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끄덕.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다. 아 그래도 망상 관련 카드는 더 만들 생각이에요. 활용도네 있음 지금. 팩 공짜로 늘려주는 카드가 저거밖에 없음. 저거랑 공원도 있는데 뭐 암튼 재밌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 컨셉의 사용 난이도가 높은 듯한. 자존감이 지금 너무 연기 카드가 모자라죠. 자존감이랑 쓰레기랑 조약돌은 다음 패치 때 좀 더 쓸모있는 능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1승천 30%. 그래 모아 시원시원하네요.
쓰레기를 전부 판금갑옷으로 바꾸면 방어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쓰레기를 판금으로 바꾸는 힘. 지향사격 한 번도 안 고른. 엄폐물 페닉샷이 든든함. 동시에 엄폐하던가 다른 추가 효과를 얻는다던가 엄폐물 관련 카드가 재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패가 많아지면 설명창이 카드를 가립니다. 화이팅. 90% 고수 크레모아 타격감 고트 소심한 관측 조약돌 확보가 제한적 높은 고점이 좋은 조약돌 얻는 방법이 격전지뿐인데 조약돌을 얻는다는 걸 눈으로 보기 쉽지 않음. 조약돌 획득 수단 증가 쓰레기 리턴 증가 칭찬 카드를 본 적이 없음 버그입니다. 강화된 더미는 너프할 예정입니다. 스찻 더미 플러스와 보아 방어도 복사 우리 개발자님들 화이팅 홍공백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발자님들 화이팅. 저격 클레모어가 세니까 그거만 하게 되네요. 레이사가 유능해요. 임기응변 쓰기 너무 어렵다. 사용하기 어려워 짚는 걸 꺼리게 됩니다. 드로 카드도 한 장 정도, 한두 장 정도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스찻 화원 벽댁 만들기 유리해짐 페닉샷 특정 유물 집으면 매우 강해짐. 이동 메커니즘 카드 개수가 너무 적다. 자존감 메리트를 잘 모르겠다. 그건 그럼. 이동이랑 엄폐물 카드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한두 장 정도?
이건 게임 버그임. 70% 보수 저격. 저격 근데 지금 너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 버전도 일단 너프 없이 해볼까. 저격이 너무 사기긴 한데 1코 64딜이 너무 잘 나오긴 한. 저격은 없어야겠다. 화원 공원 레비톨 저격 피해를 16 줍니다. 거리 4마다 피해량이 2배입니다 16, 32, 64 거리 8이면 바로 64딜이라서 1코치고 너무 셈. 일반 토막 낼 것 같아요. 스샷 더미 멀어지면 약해지긴 해요. 게임이니까 뭐 그것이 게임이니까. 모해 임응 캐류 많은 카드풀은 무슨 얘기야? 저격이 너무 좋음. 저격 너프해야지. 0승천 3번, 10승천 5번, 20승천 5번 요새와 진짜 무적임 와원 저격 마시루가 이렇게 사귈 리 없습니다. 다음 위치로 추월임. 일단 미우가 귀여움. 스탠딩 1러 더 귀엽게 해주세요. 수영복 미우가 빠졌었잖아. 일반 카드 추가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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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 여기에요. 한번 쓰면 더 못 써. 스무장 넘어가면 눈앞은 전용 이벤트 흡혈 이벤트 챙겨주세요. 무장 뽑고 폐 제한 들려주는데 허순 고칠 예정입니다. 노탄조와 노탄단 핸드가 많아 플레이하기 불편했습니다. 핸드가 적을 때 죽여버리세요.
공원으로 핸드 터지는 거는 그냥 리스크로 놔두고 싶은데. 목줄 성능을 줄이고 1코로 해주세요. 2코로 할 듯. 이건 먹을 수 있어요. 핵분열로 만들지. 쓰는 경우가 안정적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카드를 디자인했기 때문이죠. 백트래킹 방어는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파란 로봇 성형 방어도인데 지금. 백트래킹은 잘 모르겠다. 승률 100%. 1코 천방어 쓰냐? 오승천 80%. 공원 부정적인 망상. 리턴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원 레비돌 트리거 방어 기재 요새와 더미. 마우스로 쓰기 귀찮았어요. 가시를 막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세요. 조약돌과 쓰레기 수급처를 늘려주세요. 요거는 추가할 것 같음. 보조 심장 런하다 설문 마감 달까봐 20달림. 80% 미우고수 쓰레기통 찾기 못참지. 밀리터리 캠프 쓰레기통 찾기를 있는대로 집다가 밀리터리 캠프 집음. 패닉 버리기로 패를 풀어줌. 0코스트 이동 밸류 미쳤음. 응. 범인 너프 자제 좀. 범인 레비토리야. 응, 범인도 범인이야. 너도 공범이야. 같이 너프 먹어. 저격 최상위 딜 플랜인 것 같음. 미쳐지는 것들. 성능이 그렇지 못함. 격전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불쾌한 카드 욕망과 탐욕이야 말이. 욕망의 항아리. 40장 가까운 덱인데 무한덱을 굴릴 수 있다니. 자존감 기믹, 조약돌 기믹 안쓰긴 함 지금. 나 봐도
한 수도 받으세요. 곧한 버그 있음. 0부터 20까지 승률 절반. 안전지대 플러스 매우 좋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좋음. 스샷. 패닉샷. 영코스트라는 메리트가 있다. 원카드 솔루션. 공수 플랜 완성 가능. 아 원단.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아원을 너프 해야 하는가? 저격 더미 너프 먹을 사이카드. 일단 딴 거부터 너프하고. 그래도 다른 거 너프 먹고도 화원이 사기면 그때 너프하지 뭐. 깡총 깡총. 부정적인 망상. 소멸시킬 수단이 없음. 망상 소멸시킬 수단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타는 버그가 아니라 역순 처리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즉 사용시 경우를 다 계산하고 마지막 타격부터 처음 타격까지 역순으로 보입니다.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야지. 모든 연코 카드를 관리하기 힘들다. 미우커여움. 낮은 거리 카드들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바꿀 예정입니다. 쓰레기 조약돌 자존감이 계륵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패말림이 심합니다. 고동들과 가시들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도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 단순한 딜 카드를 더 만들어 주세요. 화원 너플 필요 안 해줄 거 알지만 알면서 시가전 버그. 이거는 슬더스 버그 아니 즉 키보드 숏컷 버그임. 카드 복사하면
거리 0으로 적용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저거 개고침. 20승선 60% 레비 돌과 저격 빛과 소금 빛 너프 소금 너프. 활력으로 죽이는 맛. 이거 쇼컷버그임. 색깔 때문에 헷갈림. 아니 선생님, 아니 이거는 적응하세요. 수비가 빨간색, 타격이 파란색이라 헷갈려요. 그러네, 딴 캐릭터들 전부 타격이 빨간색이네. 아니 근데 저걸 색깔 보고 쓴다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 아니 한국어 읽어요. 읽어 이거. 한글 읽고 써. 아이 승률 90퍼. 바원 엄폐물 999 찍고 붕괴 발라도 얼마나 재밌게요. 와 바원 부단한 노력. 망상이 들어와요. 망상 바원 사기 아님? 아니야. 소패 늘리는 카드 안 나오면 없다. 엔딩 화면 내주세요. 야옹. 버그 몰루 뮤. 아이고 피드백 보내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외도 이제 나중에 따로 더 볼 거고. 다음 버전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일러스트 작업까지 하려면 정신 나가겠다. 일단은 뭐 이번 버전은 피드백도 본인이 뭐 더 추가하시겠다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늦게 들어오면은 나 그동안 끝났을 수도 있지. 뭐 암튼 설문지는 계속 열려있을 거고요. 플레이해주시고 피드백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전에서 또 뵙죠. 감사합니다.